내 직선이야. 직선이 네 개래. 네, 이뻐, 안 이뻐? 이뻐. 응, 안 이뻐. 잘 안 이뻐. 와인은? 일단 좋다. 얘는? X는? 와인. Y는? 와인. X는? 와인. 됐어? 그리고 A는 반드시 뭐야? 양수. 양수. 그리고 마이너스 A니까 양수야. 조금 편하게. 187조. 와인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 어떻게 그려? 이게 세로선 보면 돼, 가로선 보면. 가로선. 오케이. 가로선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지. 얘가 얼마? Y는 1분의 5. 얘는 뭐? Y는? Y. Y. 얘는? 얘랑? 양수지. X는? Y는? 아니, X는? Y.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니까 직사각형이고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부지. 그게 넓이가 18이야. 얘 가로 길이 맞나? 3a에서 a빼니까? 예. 미안. 3a에서 마이너스 a 빼야지. 미안. 마이너스 2는 빼면 얼마? 4a. 4a. 그 다음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 빼야 되지. 그럼 얼마? 2분의 9가 되겠지. 2분의 4니까. 그러면 식 그대로 써. 4a 곱하기 얼마? 2분의 9가 얼마? 18.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A가 맞나? 예. 이걸 알아야 되겠지. 자, 됐어? 그려. 그리고 풀면 돼. 딴 거 없어? 어?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1200. 33. 33? 갑자기 폭발하면은 이런 소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또 반. 컴퓨터는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 Y는 AX 플러스 B는 0이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얘는 무슨 선이야? 얘부터 선. Y는 2야. 됐어? 이거 는 0이지? 이거 는 0으로 만들면 Y 마이너스 2는 0이지. 물어볼게. 이거 X계에서 의미 없네. 없어요. A가 뭐냐? 0. 무조건 0이지. A는 무조건 0이에요. 됐어? 그리고 Y의 개수가 얘는 얼마야 지금? 1. 1이지. 얘는 얼마야? 2. 2지. 맞춰줘야 되지. 그럼 여기다 양변을 얼마 곱해? 2. 2 곱하면 2Y? 마사. 마사는 0이니까 Y, B값 얼마? 마사. 어, 그게 끝이야. 딴 거 없어. 됐어? 그럼 이거 넣으면 되지. A가 얼마? 0. 0. B가 얼마? 마사. 마사 X 플러스 3은 0. X는 4분의 3. 4. 4분의 4 쳐주면 되겠지. 이게 4분의 3이지. 이게 4분의 3. 그치? 또 몇 번? 1240. 1200. 도형하고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복잡하게 보지 마.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100% 나와. 도형의 넓이가 얼마? 8. 8. 근데 이 도형의 넓이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 사다리꼴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높이 알아야 되지. 그지? 높이 알아 몰라? 알아요. 4. 그럼 뭐만 알면 돼? 밑변. 밑변만 알면 돼.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어? 그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 2일 때 얼마야? 여기다 넣으면 되지. X가 2일 때 Y가 얼마냐고 궁금한 거지. 그냥 Y로 바꿔봐. Y로 바꿔보자. 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8. Y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그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거 아직 헷갈리면 안 되지. 주저주저 하면 안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4. 4야? X가 얼마일 때? 6. 6일 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a 이거 주저주저 하면 안 돼? 아직도?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둘이 더하고 높이 얼마? 4 이게 얼마 나온다고? 8 야 미지선에 등식하는데 답이 안 나와. 이해 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 뭐 이런 식으로 잡고 m 플러스 n에 관련돼서 높이가 4니까 얘가 16 나오면 얘가 4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푸는 방법도 있어 문제가. 근데 이런 저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려해. 얘는 그냥 제일 좋은 게 얘를 y눈으로 바꿔주고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풀면 돼. 2일 때 얼마, 6일 때 얼마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면 돼. 근데 그 y값의 그 값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된 식을 부르라고 하니 식을 부르라고 하니까 얘 대답을 못해. 근데 그걸 익숙해하면 안 돼. 익숙해하면 안 돼. 그걸 익숙해하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그거 10분 노는 거를 자꾸 풀려 자꾸. 알겠죠? 또 몇 번? 1245. 1200. 예. 45? 응. 봐봐. 다 불러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있어. y는 3분의 2x. 그 다음에 x는 q. 아, y는. 그림만 보고 10만 보면 어우 막 되게 막 너무 막 응? 복잡하고 막 응? 근데 봐 삼각형 OAD랑 삼각형 ABC랑 그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그럼 뭐 하면 되냐? 넓이? 구하면 돼. 그리고 넓이 구하면 이 두 대형이 무슨 대? 삼각형. 그럼 차근차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높이. 응. 그럼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지. 그럼 밑변하고 높이 구해. 이게 얼마야? 2잖아. 맞냐 안 맞냐? 이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야 되지. 맞냐 안 맞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면 A점 2좌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맞냐? 그러면 Y가 2일 때 X값 얼마냐고 물어보면 질문하고 가냐 안 가냐? 어느 직선에? 요 직선에. Y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값 얼마냐? 3이지 3. 이해 갔어? 그럼 여긴 9지? 그럼 이 길이 얼마냐? 6. 그럼 높이만 하면 되네? 맞아 안 맞아? 이 높이라는 건 9일 때 얼마냐는 질문하고 같아 한 거야. 같잖아. 누구? 얘한테. X에다 9 넣으면 6이지. 근데 이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부터까지 2니까 얘는 4겠지. 맞아 안 맞아? 함수야.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 푸는 방법이 다른 게 더 있는 게 아니야. 더 있긴 더 있지. 더 있긴 더 있는데 그냥 점 해석만 하면 돼. 이거 따라왔어? 이해가? 그럼 이거 넓이 구해 이제. 얘랑 곱한 거 얼마야? 이상은 6. 얘랑 곱한 거 24. 1대 3 끝. 아, 직접 어차피 넓이 안 구해도 되잖아. 어차피 2분의 1은 없어. 사라질 거야. 그냥 간단한 자연수니까 1대 3. 복잡하게 보지 마.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이해가? 무슨 점 찾으면 돼? A점 찾으면 돼? C점 찾으면 돼? 끝이야. 맞죠?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그냥 구하면 돼. 그 다음 몇 번? 정이 됐어? 응. 또? 1200. 교점 좌표를 AB A-B 교점 좌표 뭘로 구하냐? 그럼 L식하고 M식 필요하지. 그럼 L식 구하면 지나는 점 두 개만 하면 돼요. 두 개 점 여기 줬잖냐? 맞아 안 맞아? 응. 그럼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 내가 필요한 것만 볼 줄 알아야 돼. L식 얘기고 Y는 기울도 안 나. 그렇지. 2분의 1이겠지. 네. 2분의 1. X 마이너스 2겠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파는 게 중요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틀려봐. 은혜에서. 얘가 한 번. M. M도 어떻게. 지난 한 잔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개 좋죠, 벌써. 설마 두 개의 점이 안 보이니? 눈이 삐꾸가 아니고 두 개의 점이 안 보일까, 설마. 마 1콤마 2랑 1콤마 0콤마 1, 이거 안 보여? 보이잖아. 그리고 아, 아, 저게, 아, 마일이야. 마 10인 줄 아니야, 마일이야. 이거 이 10으로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마일이야. 이렇게 집값 삼각형 놓고 볼게요. X값 증가량 1이지. Y값 증가량. 1. 1이지, 1. 1에서 2까지 보자고. 그리고 우하향이지. 네. 그럼 얼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가? 그냥 교점. 포함되는. 그냥. 두 점 지났을 때 한 점 찾을 수 있어. 한 직선 찾을 수 있었죠. 그거 두 개. L이 지나는 점. 예, 예. M이 지나는 점. 예, 예. 이거 마시면 아니고 마일이야. 알겠죠? 아니, 진짜, 이거 애들 헷갈리는 애들 있어. 그 다음 또 몇 번? 1258. 이거 안 해. 너도 틀렸냐? 나도 틀렸냐? 우리 같이 틀렸다? 하이파이브. 눈빛 교환했어요. 아, 눈빛 교환했어? 선생님 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인가? 언제부터 내 말 들었다고?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 얘랑 얘랑 구해야 되는 거네?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얘 직선 다 구하고 얘 직선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미정비서 하나지? 비 하나지? 너희들 이제 알겠냐? 3,1 두 점 교점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빛과 나, 나. 나와요. 얘가 B지.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얘가 A죠. 이게 가한가?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는 간단하게 봐야 돼. 단순하게 봐야 돼,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막 보면서,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안 돼. 짜증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 몇 번? 분석적으로, 네? 1277. 1276. X축에서 만나, 근데 둘러싼 도형의 넓, 둘러싼 도형이 또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 이게 5반이, 5반이 높이. 뭐하고 뭐 알아야 돼? 밑변하고. 밑변.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밑변을 얘로 잡았거든? 높이 이렇게 잡고? 너 그럴 줄 알아?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는 게 낫지. 둔각 삼각형의 높이는 얘만 높이가 아니야. 알지 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 해야 되냐? 이거 Y좌편이랑 이거 Y좌편이랑 둘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교점 잡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가 X좌편?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 그러려면 일단 여기 뭐부터 구해야 돼? Y는 AX 플러스 B부터 좀 구해놓고 봐야 돼. 이해가 가. 이해가 가. 됐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여기 점 좌표가 교점이지, 지금. 맞냐, 안 맞냐? 이 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 콤마 0이지. 이해 가서 한 번. 네, 마이 콤마. 아, 6,0. 미안. 6,0. 아, 이거 예리하시네. 이 됐어, 알겠죠? 이해가? 6,0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몇이야? 6. 6 이렇게 돼버리겠지. 여기 Y절편 얼마? 2. 2지. 됐어? 여기 X절편은 얼마 나와야 될까? 도형 넓이가 얼마 되지? 12.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랑 곱하면 얼마? 24지. 얘 가만. 얘 길이가 얼마야 돼? 4지. 얘 얼마? 6이지. 맞냐, 안 맞냐? 얘 가한 거. 그럼 여기 비점 좌표 얼마? 6이죠. 얘 교점? 6,0 여기다 넣어버리냐? 야,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얘 가서 안 가서. 얘 가. 다시 해줘. 괜찮아?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어.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X1도 얼마, Y도 얼마, 이렇게 푼다고 그랬잖아. 그지? 얘는 6,0이야.
여기다 넣는 거야. 애가 지나는 점이니까. 그냥 넣는 거야. 그냥 얼마? 아니, 저 미안. 6,000까지 찾았어. 넣는 것도 아니지. 그냥 이렇게 6,000 찾고, 요거 너, 요 B지. 맞아? 얘가 얼마야? 2지. 얘기를 얼마야? B-2가 되겠지. 이 높이는 얼마야? 6이지. 2분의 1 곱하기 얼마? B-2 곱하기 얼마? 6. 이게 얼마나? 10. 12가, 이걸로 풀어, 그냥. 얘랑 얘랑 하면 3이지. 3에서 3, 4, 12. B값은 얼마겠어? 6 나오겠지. 뭐 B값 6이니까 여기가 6이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뭘로 잡았어? 니 짓으로 그냥 자꾸 때리는 거야. 난 이걸 원한다고.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린다고, 나중에. 모르겠으면 미지수로 자꾸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2점 무슨 점이야? B점이잖아, B점. 2점은 무슨 점이야? 2잖아. 이게 길이를 얘기하는 게 있어. 숫자가 안 돼. 문자인데. 어, 복잡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B-?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이게 뭐가 복잡해. 이제, 얘가 또 몇 번? 이거? 네. 역시 마찬가지야. 이 도형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 삼각형은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지? 그럼 여기서 무슨 점 알아야 되느냐? 2점하고 2점하고 2점 3점만 알면 끝나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점은 해결이 될 것 같아. 1일 때 얼마야? 4지 이 새끼야. 그지? 됐어? 그럼 얼마야? 1,4야. 맞냐 안 맞냐? 이해 갔냐? 얘는 y값 1이지? 1일 때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지? 얘 가한가? 얘 1일 때 얼마야? 이 직선이야. 1일 때 얼마야? 마 2죠. 마 2야. 알겠어? 얘는 1일 때 여기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1일 때 얼마냐라고 하면 어? A가 있다. 그치? 그럼 A부터 어떻게 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는 게 좋겠지? 교전자표 1,4지? 여기다 넣으면 A가 나와. 나오겠죠. 4는 A 플러스? A값 얼마? 마이죠, 마이. 마이. 저 새끼 왜 이러죠? A값 마이야. 너 계산 틀리기 시작하면 나 헷갈려. 계산 담당 그러면 안 돼. 마이죠, 그치? 얘 얼마? 1이지? 1일 때 마이 X 플러스 6이죠. 맞아, 안 맞아? X값 얼마 나와? 2분의 5 나오냐? 네. 어,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2분의 5야. 얘는 마이너스 2야. 얘는 얼마야?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9가 되겠지. 2분의 9. 높이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지. 그럼 얘가 얼마?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다시 그려줄까? 복잡한가? 봐봐. 우리 유서부터 봐야 되니까. A값부터 인가 찾는 거야. 교점이니까. 뚜뚜뚜뚜 1, 얼마? 4잖아. 1,4. 근데 그 1,4라고 하는 건 누구도 지나. 얘도 지나니까 여기도 1,4를 넣는 거지. 그럼 A값이 얼마나? 마이. 마이가 나왔다, 이거. 여기까지 일단 이게 각상에서. 그러면 얘를 Y라고 고쳐서 써주고, 일단. 그 다음, 밑변을 하려면 2점하고, 2점의 X좌표들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Y가 얼마일 때? 1. 1일 때. 어떤 그래프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가 1일 때 X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얼마? 마이. 마이고. 그 다음, Y가 또 1일 때 X값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직선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어? 누나 제대로 한 거네? Y가 1일 때, X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거든. Y가 1, 1, 1. 예. Y가 1일 때, X의 값 얼마냐고. 넘어가면 얼마? 와, 오지. 그지? 2로 나누니까 얼마? 2분의 5가 되겠지. 됐어? 그렇다면 밑변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니까 2분의 9가 될 것이고 여기가 높인데 이 길이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다. 그러니까 얼마? 3. 3이지.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거가 넓이가 나오겠지. 4분의 27. 얘 가야 안 가야? 얘 가? 맞을 거야. 안 맞을 이유가 없어. 됐어? 됐어? 어, 의심치 말지. 그 다음 또 몇 번? 1280. 12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그 다음 두 직선 Y는 3X라인 들여갖고 교점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2등분 한대. 이거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 하나의 삼각형이 있을 때 넓이를 2등분 한대. 이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3이.
밑배를 뭐 한다? 2등분을, 밑배를 2등분 하는 삼각을 하자. 네. 그러면은 뭘 한다? 요 삼각형의 높이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어떻다?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 이제 밑변도 똑같잖아. 높이도 똑같고. 근데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 넓이 같아. 높이를 같이 쓰고 있으면 밑변의 길이가 넓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거 얘 길이 같아 안 같아? 길이 같은 거지. 그럼 이 새끼 뭐야? 이거 8, 이게 16이지 16. 얘 16이지. 니 여기 얼마겠냐? 8이에요. 이 점만 찾으면 되지. 이 점 못 찾니? y는 3x인데? 3x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6. 지금 식은 y는, y는 등치 쓴 거야? 넘어가면 4x는 얼마? 16. 16x는 얼마? x가 4일 때 얼마? 12지. 맞아, 맞아. 4, 12, 8, 0. 여기다 넣으면 a하고 b가 안 나올 거야. 나오겠죠. 간단하게 보시라 했어. 간단하게 보세요. 알겠어요? 또. 녹화 떠놓고 올려놓을 테니까 유석 보충용 봐. 오늘 날짜나 필요하면 또. 1287. 1287. 1287번 보자. 128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두 직선 y는 4, y는 마이너스 2 교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4. 삼각형 평행사변입니다. 평행사변의 넓이가 얼마래? 12. 평행선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스톱. 몇 평이야? 4. 6이지. 오늘 왜 그래? 4. 이것도 6이죠? 그 밑변이 얼마라는 거야? 3. 넓이는 18이니까. 넓이는 18이니까. 넓이 18이라고, 이 새끼들. 그러니까 높이가 6이라며. 그 밑변은 얼마야? 3. 3이겠지. 3, 6, 18 몰라요? 알잖아.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산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거 갖고 힌트로 잡으면 돼. 이해가? 쌈마성 이해가? 근데 물어볼게. 이런 것도 힌트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 3이지? 이거 3이지? 이거 얼마야? 3. 3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어떤 점이야? 이 점은? y는 마이너스 3x의 x절편 아니야? 이게 3이네? 아니야? 맞아. 이 점은 무슨 점이야? 6. 6이어야 되겠네. 한마디로 y는 ax 플러스 b에서 ab 값 구하라고 하는 건 얘가 지나야 될 점 두 점만 찾으면 게임 끝나지. 어머? 하나 찾았네? 이 점 몇 콤마야? 몇 콤마야? 많이 안 많냐? 됐어요? 그럼 또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또 하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얘는 3이고 요거 찾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y가 얼마나 복잡하게 보지 말라고 했어? y는 ax 플러스 b에서 small a하고 small b 값을 구해서 곱하래? 맞지? 너희들 껀덕지기 몇 개 필요해? 두 개면 연방으로도 씩 세울 수 있고 아니면 기울기 잡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두 개만 찾으면 끝나지? 맞아 안 맞아? 그 점을 2점으로 선택하는 거야 보통은. 얘 교점 찾을 수 있잖아. 이 교점만 봐봐. 얘랑 교점이지. 이해 안 가? 저 A라는 점은 뭐야? A라는 점에 대한 해석. Y는 4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교점 아니야? 이거 점 좌표 구할 수 있었어. 있잖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잖아. 구하면 얼마야? X는 마일 콤마 4니? 얘 마일 콤마 4야? 자, 이 직선이야. 이 직선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 y는 4하고의 뭐야? 교점이지. 그래서 a점 좌표가 y가 마이너스 4일 때 넘어오면 x는 마 4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마 1, 4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요거 b점은 y는 마이너스 2랑 얘랑과의 교점이지. 이해 가한가? 그럼 b점 좌표 하면 얘기해보자. 마이너스 2니까 y가 넘어가고 넘어가면 5, 마 5. 어? 마 2랑 교점 때렸는데 왜 마 5야? 왜 그래 오늘? 마 5, 마 2. 마 2. 이상하네.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근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잖아. 얘가 얼마 나왔어? 6 나왔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평사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지금? 10판이라고 그랬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3.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3. 3이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3이라는 거지. 또 그러면 얼마 5예요? 다시? 또 얼마 5예요? 어떤 거? 5 아니에요? 5? 아 이거 마우라고 샀어? 5, 마행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지? 아니 3이란다. 여기가 5지? 얘는 얼마겠어, 그럼? 8. 8, 콤마? 마 2겠지. 맞지 않아? 맞아요. 마이는 안 변하니까. 얘가 마 1, 콤마 4지. 3만큼 오른쪽 가면 얘 얼마야? 2, 콤마 4지. 맞지? 얘랑, 얘를 여기다 넣으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온다고. 일반적인 풀이는 그거야. 얘 갔어, 안 갔어? 됐어? 근데 나는 거기에 귀찮고 짜증나서 아예 어차피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다 30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가 얘잖아. 얘 가한가? 그럼 귀찮게 그냥 A하고 B 본 게 아니라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얘 본 거야 얘. 얘 가한가? 그럼 얘도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 이 길이는 얼마 나와야 되겠어? 근데 이 점은 얘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3. 3이잖아. 그럼 얘 얼마겠어? 6. 6이겠지. 여기까지 얘 가한가? 그럼 이 점 좌표가 6,0인건 따라와? 됐어? 그 다음 봐. 여기 6,0이지? 얘 갔냐 안 갔냐? 얘 가? 물어볼게. 이 새끼 평행 이동시킨 게 DC지. 이 AB 기울기 얼마야? 마일이지. 맞지? AB 기울기 마일이잖아. 직선 DC 기울기 얼마겠니? 마일. 너 그렇지, 나는 정 알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B가 아니고 M에서 얘가 6,0을 지난대. 그럼 Y는 얼마? 6,0 지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럼 A가 얼마? 마일, B 값은? 6. 나는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를 구하려고 그랬다고. 원래 일반적인 중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 좌표랑 이 점 좌표를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찾는 건데 그러려면 A점 찾고 B점 찾아야 되는 거고 얘 가한가? 나는 이제 그거에 한 술 더 떠서 귀찮으니까 얘가 3,0 맞지? 얘 3 떨어져야 되니까 6,0 그리고 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상행하게 이동한 건데 얘 기울기 얼마? 얘 기울기 마일 A값 마일이야. A값 마일이라고. 얘랑 평행하니까 A값 마일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에다가 6,0 넣으면 B값 나와. 나오지. 졸라 쉽지.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위치 누가 뜨고 있어. 얘 가, 안 가? 얘 가? 그다 안 될 거야. 어. 간단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간단하게. 1293. 이거? 봐봐. 회전축 시켰을 때 이체중의 부피를 갖다 구하라는데, 얘 회전시켜버리면은, 대칭 이동하게 돼서, 얘 여기 찍히면서, 이런 모양으로다가 뭐가 만들어지겠어? 원뿔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맞냐, 안 맞냐? 얘가? 그 이 원뿔 두 개의 부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가 돼? 반지름 길이? R이 나올 것이고 맞냐 안 맞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뭐가 나오겠어? H1 얘는 H2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러면 이 점 좌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얘는 얼마야? 3이지? 반대로 보면 안 돼? 얘는? 마 1이잖아. 그 H2는 얼마야? 1 H1은? 3이잖아 길이니까 양수. 그 얘 교점만 좌표 구하면 되잖아. 교점 좌표 2분의 1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곱하면 x 마 4 어? 마 1. 마 1이야. 얘 얼마야? 마 2? 마 2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3x 8이냐? 뭐? 틀렸지? 응. 뭐가 틀렸지? 아 왜 뭐 이상한 식으로 썼니? 틀린 거 맞아? 안 틀린 거 같은데?
얘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곱하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여기 이제 넘어가면 3x. 너 죽을래? 너 왜 그래 이 새끼야. 오늘 x가 얼마? 3분의 8. 3분의 8. 안 하라고 그랬더니 욕 나오게 만드네 진짜. 오늘 얘 얼마? 적당히 적당히 3분의 8 맞잖아. 아 그럼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아니야 아니야 대답했으니까 잘 됐어. x가 얼마? 3분의 8이죠? 그죠? 얘 얼마? 3분의 1 나오겠다. 어쨌든 반지의 길이가 얼마? r. 3분의 8이라는 거지. r은 3분의 8.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위에 거,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높이 얼마?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왜 더하기예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두 개 더 해야 되고요. 아, 아. 높이는 얼마? 1 나온. 너까지 댓글 보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야. 내가 자꾸 틀리고 계산해서 실수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는 건데. 맞아요. 맞아, 맞아. 내가 죽이는 거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못된 새끼야. 가르칠 자격이 없어. 접어야 돼, 접어야 돼.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없애요. 3분의 1 곱하기? 뭘 없애! 묶어야지! 생각하고 들어왔으니 가시나요? 얘는 얼마? 3 더하기 얘 얼마? 예.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이게 답이지? 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건데, 일단 볼게요. 아니야, 잠깐만, 돕지 마.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다 해와.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다 해와, 쟤는. 알겠냐? 그리고 고쳐와. 앞에 거. 그래서 어떻게? 안 되어 있는 거 접어놔. 채권사 여기까지 해오라는 얘기야. 적은 게 아니야. 많어. 성실하게 다 고쳐왔니? 아니잖아. 스스로를 성실하게 생각 안 하잖아, 다들. 너는 많어, 양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뭐야, 상담은 좀 잘, 아직은 통째로 받아보고 그만 시즌 출시하겠네. 나 이 시대 좀 따라오면 되겠네. 아니야, 그래도 뭐, 나중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단지를 할게. 다 해보려고 할 수 있도록 해봐. 네. 윤희는 저번에 채권세까지 아예 싹 다 해. 네. 알겠죠? 너도 싹 다 풀고 채권세까지 해. 너도 싹 다 풀고 채권세까지 해. 유섭이! 너 이거 쌤 끝내라! 쌤 끝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니, 끝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야? RPM? RPM이란다. 라쌤? 라쌤 펴봐. 라쌤 2학기 거야? 네.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워? 내신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왜 내신 어렵다고. 지금 외신하고 내신하고 갈라져 있잖아. 같이 나오면 같이 나오면 빠따스게요 진짜. 138번이요. 저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29쪽이요. 아, 이게 정해가 이렇게 들뜨는 말들 다 들뜨는 말들 뚝뚝 떨어져 아주 그냥. 사람이 말하고 진행, 있는데 지금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뭐 진행을 언제부터 빨리빨리 하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몇 페이지? 29요. 사람이 썰을 풀 때는 좀 씨, 응? 그게 썰이에요? 130 몇 번? 아 썰이에요 그게? 말해주세요. 됐어. 근데 그게 참사한글 나 언제 얘기해줄 거예요? 뭐 말하면 끊을 거 아니야? 됐어. X의 값 X의 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심이죠? 오가 삼각형 ABC 외심의 성질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 니들 이거 처음부터 다 같이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동시에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우는 건데 요거 시작하자마자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다. 성실하게 해라. 진짜 정말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나 이것도 만약에 뻐그러지면 나 정말 폭발해. 나 폭발하는 걸로는 안 끝나. 반 폭발할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싹 다 컷할 거야. 누구 하나 남기고 누구 하나 컷하고 할 수도 없잖아.
그냥 가정통신만 싹 다 돌려가지고 그냥 씨, 다음 달에 커트 다 해버릴 텐데. 아, 근데 진짜 스트레스 더 주지 마.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더라. 하도 왜. 머리카락이 아주 아이고 대글빵만 이렇게 떠고 있어요. 이게 다 내 머리카락이 이거 놀라시지. 티 안 나요. 뭐가? 아, 선생님 머리카락이요? 그래. 내 탈모가 심각해. 장난 아니야, 지금. 앞에 숫자가 4등하지. 에이, 봐봐.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가까이기 때문에 삼각형 OAC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럼 여기 30도면 여기가 몇 도나?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이해 갔어? 네. 자, 그 다음 봐봐. O부터 B까지 선을 또 한번 거보자, 이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OA, OB, OC가 전부 다 길이 똑같으니까 삼각형 OAB도, 삼각형 OBC도 이등변 삼각형 나오겠죠. 맞냐, 안 맞냐? 아. 여기 몇 도 나오겠어? 65도 나오겠지. 얘가 65니까. 네. 맞냐, 안 맞냐? 아. 됐어? 그럼 여긴 몇 도야? 60. 30 플러스 X도. X지. 여기도 몇 도? 30 플러스 X도지. 그리고 초록색 삼각형을 보는 거야. X 더하기 35 더하기 65 더하기 30 플러스 X는 몇 도? 180도. 그럼 X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여기까지 이해 가한다. 이게 둔각삼각형의 외식을 바라보는 방법이야. 요약하자면 O부터 B까지 선이 거저 있을 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하나, 빨간색 삼각형 하나, 초록색 삼각형 하나.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전부 다. 니들 보고 싶은 것만 볼 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야. 저걸 볼 줄 알아야 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외곽 삼각형에. 네, 둔각 삼각형에 외심이. 이해 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가?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외심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여기가 A면 이거 몇 A야? 예, 그럼 A하고 A와의 관계는 알고 있고 위치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A의 대각의 이웃각이지. 그치? 건너 건너지. 그치? 건너 건너야.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 OAC라는 게 보이면 보여야지. 안 보이면 눈이 삐꾸죠. 이게 30도니까 얘가 몇 도야? 120. 120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240. 240도. 그럼 여기가 어떻겠냐? 120도. 여기 120, 135도 나머지 건너. 이 뭐 말하는지 가만. 나는 둔각 삼각형의 각을 이렇게 풀어요. 학교에서는 앞에 알려줬던 것대로 풀고. 둘 다 알려준 거니까 둘 다 봐.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이러면 이걸로 풀면 둔각 삼각형이 쉬워져요. 각도 얘기가. 예를 들면, 여기서 B 값 찾으라지.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삼각형 OAB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 몇 도? 50도. 여기 몇 도? 50도. 50도. 이것도, 이 파란색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 몇 도? 40. 40도. 여기 몇 도? 70. 70도. 여기 몇 도? 70. 70도. 그 둘이 돼야 되는 몇 도? 120. 120도. 뭐 이것도 쉽지만, 이것 도? 120. 이것 도? 240. 이것 도? 120.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됐어? 그 다음 또 몇 번? 153. 153? 자, 부채꼴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심각 크기를 알고 있을 때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고 회의 길이를 알 때 2분의 1 RL. 이때 R은 부채꼴의 반지름, L은 부채꼴 호의 길이.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싹 다 외우고 있어, 아주 그냥. 니들도 이 정도는 해야지, 새끼들아. 중심각, 반지름, 야, 반지름 얼마야? 5.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중심각! 알걸? 네. 38. 여기 몇 도? 38. 더 가지 마. 34. 34. 70. 144. 4. 아, 144. 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 안 가? 그럼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44. 오히려 57이 35, 520. 맞아, 안 맞아? 얘랑 얘랑 몰라야 아픈데. 응. 2, 2, 5, 18. 얘 나와봐. 됐어. 이거 각도 여기 구하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쪼개기로서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 응용 부분을 배웠으니까. A, 2. 알죠? 그 다음 몇 번. 긴가민 거 다 질문해, 오랜만이니까. 160. 100. 160. 160번. DBI의 각의 크기를 이렇게 약간 약간의 뭐 이렇게 깔짝 각들이지. 그런 깔짝스러운 각들은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차를 물어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깔짝 각들은.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봐. 일단 큰 각부터 좀 구하려고 한다면, 큰 각에 각을 끼고 있는 이런 도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몇 도야? 90도지? 이거 30도네? 이거 여기 몇 도야? 30. 이거 30이죠. 내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이 있는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큰 각은 몇 도 나오겠어? 60, 60도 나오겠지. 직각 30도, 60도지. 이게 가한 거. 그 다음, 작은 각을 구해야 돼, 이제. 작은 각을 구할 건데, 작은 각은 이 각이지. 그럼 이거 전체의 반등 아니야? 전체의 반등 혹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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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 몇 도 나올 거야? 60도. 오케이. 그럼 여기 둘이 더 몇 도? 65. 얘 몇 도야? 25. 25도지. 그럼 60도에서 스톱. 90 더하기 70 더하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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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 20. 25. 다음 몇 도? 5. 5도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제 알았어. 됐냐? 여기서 해놔. 아니야, 얘기해. 긴가민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161번이요. 아, 161번 보다. 다른 애들은 내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디에 어디 위에 옆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고생해봐라. 이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막 올라가고 있으면 새끼도 웃어. 안 웃어요. 맞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어? 재수없어. 빛이랑 빛이랑 각을 더하는 내심하고 연결된 각이죠 지금. 내심하고 연결됐어요. 여기 AA, BB, EA 플러스 EB는 얼마일까요? 100도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A 플러스 B는 몇 도일까요? 20도. 자, 여기까지 모르겠다, 손. 진짜 돼? AA, BB인 거 알지? 네. 이거 둘이 더하면 100도지? 맞아, 맞아. 됐어? 그럼 A 플러스 B가 몇 도? 50도. 50도, 킵. 그 다음. 외곽으로 보는 거야. 외곽으로 보는 거야. 외곽. 이 삼각형의 외곽. 여기 각이 80 플러스 P. 이 삼각형의 외곽. 얘는 왜? 80 플러스 A가 되겠지. 그지? 얘네들이 더하라 그랬지? 더하는 거 맞냐? 네. 그럼 얘네들이 더해. 다음은 어떻게 나? 160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이거 얼마야? 50. 50이잖아. 그럼 다음 몇 도? 200. A하고 B는 몇 도인지 안 나와. A 플러스 B만 아는 거지. 됐어? 어, 이해가? 또 몇 번? 이거는 근데 얘들아, 161번은 유형별 문제야. 유형별로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는 건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제 시험에 안 나와. 쉬워서요?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저거 못 푸는 애들 없어. 그 학원에서 다 연습시키거든. 근데 이거는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고.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이거는 얘랑, 얘의 응용이 나오지. 얘가 나오진 않아. 얘 응용이 나오지. 알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이것도 못 풀면 기출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부터. 빈가민가 한 거 다 질문하라 그랬어. 오른쪽 그림은 점 I는 ABC의 내심이야. I는 내심이야. 내심 작도, 내심 뭐, 어? 어? 성질 막, 머릿속에 막, 응? 점 I 프라임이 IBC의 내심이야. 자, I가 누구의 내심이야? ABC의 내심이야. I 프라임은? IBC의 내심이야. 알겠죠? 그랬을 때 IAC가 몇 도? 24도일 때 X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는 거예요. 이거 알면 니들 이거 구할 수 있냐고요. 네. 이거 몇 도야? 114도지. 반등 됐으니까 어때? 90도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요 삼각형에서 이거 알면 이거 구할 수 있냐고요. 있어. 이거 반등하면 얼마? 52지. 똥치지 마. 52가 아니잖아. 57이죠. 그죠? 57에다가 얼마? 90만 더하면 147. 그치?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니까 거꾸로 보는 거야. 자, 얘를 구하래.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끝나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안 갔을 때 아니야? 이제 갔어요. 그 다음 몇 번? 168. 168.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어려워. 처음엔. 근데 가다 보면 할만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년. 그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삼각형 넓이라고 꼴라. 6년 곱하기, 밑번 곱하기, 높이밖에 없었어. 갑자기 배움들 써먹으려면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안 써먹어져. 근데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은 차이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또 하나 있지. 뭐예요? 네저번의 반지름. 정확하게, 정확하게 워딩해. 네저번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그 세변 길이의 합을 뭘로 생각해? 둘레. 맞아, 안 맞아? 그럼 반. 네저번의 반지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넓이를 줬어. 1 더하기 얼마 하면 4가 나올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중간이 빈칸인가요? 맞지? 그리고, 네저번 반지름 준 상태에서 세변 길이의 둘레를 지금 모르는 상태야. 맞죠? 일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 갔어, 안 갔어? 봐요. 얘를 A라고 잡으면 얘 얼마야? A. A죠. 원 밖에 한 점에서부터 접점까지 길이는 같다.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요 한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얼마야? B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됐냐, 안 됐냐? 됐어? 이거 맞아? 그럼 봐. 84 어떻게 나와? 2분의 1 곱하기 4 바로 4면 네저번의 반지름 4 곱하기 세변 길이 둘레죠? 네. 14 더하기 B 더하기 X A 플러스 X 맞아 안 맞아? 맞아. 얘랑 얘랑 나 2지? 나누면 얼마? 42. 42지. 42는 14 더하기 얼마? 14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왜요? 안 되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만되는데. 14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2X냐? 네. 근데 14고 A 플러스 B 얼마? 14죠. 이거 28이지. 네. 28 빼주면 얼마? 14. 14만 남겠죠. 그럼 2x가 얼마? 14. 14죠. 그럼 x는 얼마? 7. 7이고 7이에요.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이게 삼각형 생각을 잘해봐. 네저번 반지름이 한 변 길이만 줬는데 나머지 두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가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한 거냐? 라고 한다면 원 하나가 있고 반지름이 길이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 하나를 그렸을 때 얘 길이를 14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숫자로 정해놨으면 나머지 얘랑 접하는 나머지 두 직선으로 인해서 이 직선하고 같이 만나서 만들어진 삼각형 한 개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아, 그거 말이 너무 어렵나?
아무튼 신기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어? 그럼 뭐 구하는 거냐 이거? BC가 얼마? BC 더하기 얼마? CA야? BC 더하기 CA인데 BC 더하기 CA가 얼마? X 플러스 A 플러스 X 플러스 B냐? BX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B죠? EX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 이거네. 다 X값 구할 필요도 없었겠네. A 플러스 B가 얼마? 14였죠. 그럼 X가 얼마? 7. X가 7이었죠. 14. 답은 얼마? 28. 야, 이거 B만 아니야? 그 난이도 B-다 아니에요. 이건 어려워, 애들. 어려워합니다. 애들. 이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거꾸로 올라가면 되게 쉬운 게, 거꾸로 올라가면 쉬워. B 플러스 BC. AC잖아. 맞아, 안 맞아? 세 변 길이의 둘레는 뭐야? 여기다 뭐만 더해야 돼? A, B만 더하면 되잖아. 맞냐, 안 맞냐? 세 변 길이의 둘레는? 세 변 길이 둘레? 삼각형 둘레. 그 다음 곱하기 얼마? 네 저번에 반지름 얼마? 4.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 나와? 84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거 뭐야? 미지수? 하나야, 하나. 미지수 하나야. 미지수 하나의 등식 하나니까 이거 답 나와. 나와요. 이거를 노려서 B-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접근할 때 얘를 구하라고 그럴 때 식은 이렇게 세우려고 하진 않아. 학생들이 습성을 잘 몰라. 애들은 이거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무조건 미지수부터 찾지. 이거 변기를 이용해갖고 그대로 내려와서 식을 쓰진 않아. 너희들을, 니들 자신을 잘 생각해봐. 뭔가 식을 썼을 때 미지수로 X, A, B, C 이딴 걸로 잡았지 선분 B, C라는 걸 식에다 그대로 쓴 적이 있어? 안 해? 안 써. 애들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이 B, C 길이 전체를 갖다가 미지수를 잡느냐? 전체를 두 개를 미지수를 잡으면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를 미지수로 잡아라 그냥. 내가 너무 작게 쪼개다. 여기 A, 여기 B, 이렇게. 그러면 쉬워지긴 하네. 그 다음 몇 번?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해.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1학년 도형이 살짝 가미된 것 뿐이야.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을 그렸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것 정도쯤은 알고 있지? 그건 해야 돼. 알겠어요? 전략은 이거야.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 뭔 말은 이게 3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나? 9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거 부채꼴 갖다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채꼴 중심각은 몇 도야? 90도예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구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있어요.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전략을 이렇게 세웠다면 무슨 문제?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 그렇지. 내접원 반지름만 구하면 게임 끝나.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돌리기. 내 반지름 R, R. 됐어? 그 여기 길이도 얼마? R. 여기 얼마? 9-R. R. 여기도 얼마? 9-R. 여기 R이지? 여기 얼마? 21-R. 여기도 얼마? 21-R. 둘이 더하니까 21-2R. 그것은 얼마? 15. 15. A는 얼마? 3-R이지. 뭔 말하는지 가만. 됐어? 쉽게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왜냐면 뒷부분 단원 공부해야 그 쉽게 나오는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거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게. 안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접원 반지름은 돌리기로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등식을 세운다는 느낌이야. 도형도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R 곱하기 12, 15, 9, 36이야? 아 잠깐만 못 믿겠어. 36 맞네. 이거는 뭐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랑 똑같은 거 등식을 세운 거야. 얘기했잖아. 미지수 하나에 등식을 하면 답 나와. 나오잖아. 미지수 R 잡고 등식을 만들어. 뭔 말인지 이해 가? 이해 가? 네. 그 다음 또 몇 번? 마지막. 일단 질문 또 숙제 어디까지 내줄까? 유형 11. 유형 11. 11까지 또 176. 170.
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뇌심, D, F 각각의 접점이고 ABC의 둘레가 얼마인가? 42m. C부터 E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오. 어려우면 뭘 잡자. 미지수 잡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X.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A. 여기 얼마? A. B. 여기 얼마? A. 여기 얼마? B. 오케이. 끝. 12 더하기. 아까 했던 거. A 플러스 X. B 플러스 X. 이게 얼마? 42. 12 더하기. A 플러스 B. 12 플러스 2X. 맞냐, 안 맞냐? 얘가 24지. 빼면 28. 28. X는 9. 이렇게 잡는. 원밖에 한 점에서부터 원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이 거리랑 같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일단, 요렇게까지만 일단 질문을 하고, 이거 라이트 쓴 숙제가 안 되어 있는 게 또 누구야? 최영이냐? 무리해서라도 토요일, 목요일까지 오더 클리닉에 걸어갔죠? 숙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라이트 쓴 유형 11번까지. 맞지? 그 다음, 센 끝내오고. 맞죠? 그것만 일단 마무리 저하고 오는데. 이건 오더 클리닉. 일단 내가 그것만 내줄게. 그럼 되지. 그것만 합시다. 유철이는 쌤, 넌 되도록 많이 끝내야 돼. 유나, 웬만하면 싹 다 끝낼 수 있으면 쌤, 끝내. 모르는 것만 딱 질문할 것만 적어. 뭔지 알겠죠? 숙제 없는 게 아니라 책검사가 있다. 여기까지.